네, 지하철 내부 소음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구간에 따라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데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돌아봤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440만 명이 이용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소음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소음, 우리 청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다양한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찢어지듯이 날카롭게 들어오는 소리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귀 아프기도 하고. 하루에 두 번 타는데 안내방송에도 잘 안 들리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에도 잘 안 들려요. 다른 노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소음이 심한 이유는 소리가 지하에 갇혀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호선 지상 구간인 자양역에서는 60dB 수준이던 소음이 지하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80dB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력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5호선 전 구간 소음 수치를 재봤더니 전체 구간 중 을지로 4가역과 천호역 등 58.3%에서 최고 소음이 80dB를 넘겼습니다. 진공청소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 상황에서 이어폰으로 음악까지 들으면 더 위험합니다. 배경소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어폰을 들을 때는 90에서 100dB 정도의 소리를 듣거든요. 100dB이면 거의 2시간만 노출이 돼도 소음속 난청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수준을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하철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데 고시에는 열차 밖 소음 기준만 있습니다. 열차 안은 승강장이나 레일 주변보다 덜 시끄러워야 하지만 같은 수준의 데시벨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채널A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열차 내 소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카메라 박민경입니다.